자, 가을엔 이별 노래도 좋고 날 울리는 노래도 좋습니다. 오늘도 노래 한 곡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상최대 원조 TV 노력시 같이도 이 노래! 천장 뚫으시는 줄. 우리 씨가 최초로 이 갈치도 노래 최초로 아우. 네. 그러니까 아주 큰 함성을 보내 주셨습니다. 공주님 멋진 업데이트셨어요. 멋진 함성을 보내 주신 우리 두리 공주님과 예. 우리 최현상 또 왕자님이 함께 하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우. 야. 사실 이두 분이 나오니까 네. 스튜디오도 환해지지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갈치도에서 노래를 배우고 네. 원래 같으면 코로나19 이전에는 가서 노래방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 좀 뽐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밖에 못 불러서 괴롭습니다. 나 운전하면서 좀 부르시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청소하시면서 좀 부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너. 이 시간은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소리를 좀 내서 맞습니다.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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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최현상 씨가 이제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오늘 유명한 예. 꽤라요 죄송합니다. 많이 유명하신 보컬 트레이너예요. 그러니까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보컬 트레이너로 네. 이렇게 저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들 가르칠 때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포인트를 둬서 일단은 노래를 부를 때 예. 우리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항상 네. 즐겁게 정말 그렇게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도 그 와중에 뭔가 이제 다른 거 뭐라도 좀 얘기를 해봐달라 하면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네. 그냥 정말 여러분들 입술 떨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입술 떠는 거예요. 네, 역시 모두 다 잘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노래를 제가 지금 애국가를 만약 예를 들면은 네.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부르잖아요. 네. 이거를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스텝 1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이거 어디 다닐 때 남사시럽다 나 입술이 네. 너무 막 창피해요, 부끄러워 이러면은. 허밍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라. 그러면 소리가 더 유연해지고 가벼워질 수 있어요. 성대가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차지한 바로 가겠습니다. 둘 중에 1번, 자 스텝 1, 스텝 2 어떤 거? 마음에 드시는 걸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입술 떨기 하려니까. 첫 번째 스텝. 입술 떨면서. 역시. 자 입술 떨면서 갑니다. 뭘? 애국가. 시작. 애국가 알고 계시죠? 예. 대한민국 사랑이라면 많아가지고. 무조건 안 하셔야죠. 자 가겠습니다. 차지한 애국가 큐. 괜찮습니까? 최초로 아침마당에 도날드 덕이 도날드 덕과 함께 방송하는 본격 도날드 덕 프로. 저는 재환 씨가 개인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석 재밌어요. 플레이로 우리 이원설 아나운서가 전공자로서 한번 잘하시잖아요. 본래 이 풀 때 쓰던 잘하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성악 전공자이기 때문에. 역시. 그럼 한번 가겠습니다. 소리가 다른데요? 네. 스텝 1으로 가겠습니다. 아, 저 2로 가면 안 될까요? 2로. 허밍으로, 허밍으로. 허밍으로. 좋아요. 네. 네. 허밍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작. 뭐야? 실력자셨어. 이렇게 저도 많이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처음 알게 된 게 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흐밍도 잘하네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뒤에 뉴욕 필하모니가 지금 yeah. 라인에 뉴욕. 아니 재환 씨 뒤에는 어디에요? 어디? 어디? 재환 씨 뒤에는요? 예? 재환 씨 뒤에 뭐 있었어요? 월트 디즈니. 도날드 덕이었습니다. 도날드 덕이. 잘한다. 잘한다. 잘 봐. 두리 씨 그러면 두리 씨는 또 노래 연습하실 때 어디에 좀 중점을 두시면서 연습을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뭐 노래를 제가 전공을 하거나 따로 뭐 배워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 네네네. 저는 원래는 배우로 캐스팅이 돼가지고 원래는 가수 맞아. 쪽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또 이쪽으로.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고 이렇게 트롯 가수로 또 데뷔를 하게 됐는데 역시. 저는 딱히 뭐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저는 안 되면 될 때까지 아 해본다. 네, 무조건 연습. 그쵸. 그냥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그리고 연습해서 안 되는 건 없다. 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하는데 안 되다 보면. 그냥 그날은 포기하고 쉬는 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걸 연습했지만 공주는 연습한 적 없는 거죠? 그건 태생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존재 자체 DNA가 공주. 공주는 타고난 거야? 네. 역시 그게 궁금했어요. 오늘 저 마스터 두 분 네. 공주님과 왕자님이 오시니까 아, 그러게 네. 말입니다. 학구열이 이렇게 또 높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평민들이 열심히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배울 노래는 사실은
여진의 곡인데 네. 노영심 씨가 부른 곡으로도 유명한 맞습니다. 그리움만 쌓이네란 곡인데 우리 공주님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데 왕자님도 같이 옆에 왕자님께서 살짝 거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예, 예, 예. 거들어주신다 두 분 모셔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셔서 분위기 예술인데 발신도의 역대급 무대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아침마당이 트로트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라드도 된다는 그러니까. 거. 아, 그리고 트로트 가수분들이 발라드도 다 가능하다는 거. 그럼 여기서 그럼. 보여주시네요 진짜. 근데 문제는 이걸 저희가 따라서 배우기가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화만 네. 쌓일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공주님께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이 노래 티칭 포인트 팁 하나. 그리움만 쌓인 애를 잘 부를 수 있는 방법 하나만 딱 공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네, 비교적 불러야 되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 지금 하시는 과한 것 같은데 지금 네. 과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과할지언정 네. 이 노래는 좀 과하지 않게 아, 피곤하네요. 빨리 진행하시죠. 걱정되네요. 오늘 네. 아,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지금 우리 둘이 가수님 말씀이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과하지 않게 부른다는 건 오버하지 않게 네. 담백하게. 아, 담백하게. 담백하게 제가 오늘 저 포인트 가져온 거 똑같은 네. 말씀 와. 차분하고 담백하게 어머 저 진짜 맞춘 거 그렇거든요. 맞췄다기보다는 이거는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나 느껴야 정상이에요. 이 노래를 그림만 쌓인다 해가지고 네. 너무 화 쌓이듯이 너무 이렇게 화병이 있듯이 노래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손짓을 잊어주시고요. 아, 예, 이 노래가 들어갈 때 그 두리 씨의 표정과 감정선을 한번 우리 잘 살펴봅시다. 네. 자 음을 한번
지금 부르신 키는 원래 A 플랫 키인데 네. 반음 더 낮춰서 네. G 키로 해서 조금 편안하게 원키군요? 예, 원키로. 아, 원키. 네. 근데 키가 높으셔요. 아, 그러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자, 그러면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한번 전주 한번 주시고 둘, 셋.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지금 들으셨죠? 네. 소리를 세게 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네. 나오는 대로 감정이 네. 가는 대로 그냥 살짝 놓아두면서 너를 불러요. 그러면서 약간 몸의 각도는 공주 각도 한 15도 정도를 살짝 기울여서 포기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얼짱 각도. 자, 그러면 우리 저 우리 차지한 왕자님께서 네. 오늘 저 공주님께서 불러주니까 다들 왕자님이 되시네요. 아, 우리 제 컨셉이 오늘 좋네요. 왕자. 하나, 둘, 셋, 넷. 다정했던 사람. 잠깐만. 아니 싱코를 그렇게 많이 주세요. 오네. 지금 싱코를 네. 계속 엇박을 따셔. 아, 처음부터 기교를 부리네요. 그러니까 예. 견제하시는 건가요, 저를? 아니, 어머. 저, 그런 거 무슨 견제예요? 약간 좀 과하셨어요. 왕관의 주인인 거예요, 조금.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시작. 다정했던 사람 나를 잊었나. 벌써 저 벌써 오고 있어요. 저 뒤에서 벌써 오고 있어. 자, 손 들고. 아니, 저 걱정은 주제가 이렇게 어렵지. 자, 잘 아는 노래거든요. 자, 뭐라고요? 잘 아는 노래라고요? 근데 박자가 이렇게 안 맞지. 아니, 잘 아시는 노래라고요? 충격인데. 아니, 어디서 망발이십니까? 제가 20대 때 이제 실연 첫 사랑의 실연을 겪고 네. 이 노래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정말 리믹스 버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네. 아, 다정했던 사람이 나를 잊었나를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 이거 디스코 멜로디 많이 나오거든요. 잠깐 이 분위기 이렇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은솔 우리 이은솔 공주님은 다정합니다. 지금 C키 그대로 다정했던 담백하게 하나 둘 셋.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자, 우리 저 최상 네. 왕자님 예예예 예,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하던 거 하세요. 제가 여기 좀 더 보고 있게. 뭐라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빠져가지고. 네. 아, 예,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 하게 하는데. 자, 그다음에 그러면 네, 이 부분을 좀 넘어서서 이제 그러면 우리 둘이 공주님께서 지금 한 1 전반부 A 파트를 한번 쭉 갑시다. 쭉 가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많이들 또 아는 노래니까. 근데 이 노래는 다 아시는 곡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감정선과 차분하게 불러내는 우리 둘이 공주님, 둘이 공주님부터 가서. 네. 그래서 이질감 느끼지 못했네요. 네. 그럼 계속 둘이 공주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둘이 공주님 불러주시는 A 파트를 한번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둘, 셋.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그렇죠.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이 감정을 이어서 이남미가 받겠습니다.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냥 놓고 저 놓고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어머, 반전. 예전엔 반전 매력.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녹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7080 타임머신을 탔어요. 이미 타고 가셨네요. 재원 씨만 못 올라탔습니다. 울고 오실래요? 잠깐만. 조금만 울고 오세요.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지금 욕하신 겁니까? 지금 그만 욕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약간 쉬운 소리가 약간 방송을 하면서 하신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기가 좀 처음인데. 그때 실연을 당하신 거예요? 예, 훅 오네요. 그분이 또 잘 불러주시고 남희 씨가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그러면 자제한 아나운서를 위해서 우리 네. 저 최현상 가수님이 네. 이 지금 두 번째 A 파트 네. A 부분을 네. 한번 살짝 지금 D키로 바꿔 D키로 D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음이기 때문에. 디키, 디키. 그대 지금 네. 하나 둘 셋.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역시 역시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우린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아 좋다. 돌아오겠네요, 여자가. 저는 타임머신을 탔습니다. 2000년 드디어. 초반에 20대 때 기숙사에서 쓸쓸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 어떻게 하면 기숙사 쓴가요? 현상 씨 진짜 우리 저 타임머신을 태워주셨어요. 예. 제안 왕자님, 예. 타임머신만 타지 말고 분위기도 좀 타주세요. 지금 노래 주실 지금 분위기가, 갈치도 분위기가 네. 잘 가다가 지금 아, 저 때문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대 맞아요.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네, 예, 예. 그럼 맞아요. 지금 저 좀 무리가 되기 전에 D키로 그대로 한번 가요. 예, 예. 그대 지금 화이팅. 그대 지금 하나, 둘, 셋, 자.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좋아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마음이 변해.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오, 뭐야? 내 숙녀들한테 던진 줄. 너무 잘하는데요. 아니, 아, 역시. 아, 역시. 앞에서 지금, 잡아주시니까. 역시 지금 차지한 아나운서의 그 표정과 네. 그 떨리는 음색에서 네. 아, 그죠. 20년 전 느끼네. 진짜 완벽이네. 아니, 자꾸 내숭을 떠시네요. 냉숭님께서. 아, 느끼셨어요? 어, 네. 네. 하루만에 느꼈던 건 얼마나.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자, 그러면 실현 관계상 일단 네? B 파트를 바로 우리 둘이 공주님께서 다시 실 키를 예. 네. 주의 키로 아, 이별.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하나. 여기 너무 좋아. 둘, 셋. 네.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난 정말 몰랐었네. 좋다. 그대만을 믿었네. 이와 한 거 끝까지 불러주세요. 어, 내가 보고 봐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오늘 갈치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뭐 더 수업하고 자시고 할 때 없을 것 같아요. 끝났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좋았는데. 이은솔 아나운서 그러면 네. 끝부분에 이 부분에 마무리? 소프라노 소리로 한번 지금 저 키는 고키로 그대로. 네. 네. 아, 나는 몰랐는데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준비. 하나. 아, 다시 아, 나, 예. 나는을. 아,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너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오늘 너무 기겨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길쭉이 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영화 배우들 좀 만나고 오더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랑이 변했네. 좀 잘하시는 거. 고향이 어디예요? 갑자기. 나중에 사진 좀 보여 주실래요? 저 소개팅 나오셨나요? 아니 저 최영장 가수가 화법이 우리 시대 화법이 있으신데 쑥 고향 물어보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연결 됐죠. 그쪽 고향 출신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각인하려고요. 청주. 아 오케이. 청주분들은 노래 그냥 잘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부리공주님 오시니까 진짜 다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그런 왕자님 되시고 참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 순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손가락으로 우리가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일단 오른손 접어주시고요. 오른손 뒤로 오른손 좀 접고. 예, 접어주시고 일단 예 1번 이남이 2번 차지한 3번 이연승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올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1등은 바로 바로 누구? 오! 차지합니다. 오 진짜로? 어 진짜로? 야. 야. 아니 왜냐 우리 이게 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 진짜예요. 절대 아닙니다. 조작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 저 한번 예. 와. 차은아 소감.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인생에서 헛된 시간 없다. 아. 네. 다 이게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그때 아픔이 있었다. 그 아픔은 다 이유가 있었다. 그럼요. 상처를 좀 그분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재현 씨. 아 그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네. 남아 쌓여 있는 응어리가. 아 근데 진짜 아니 두 분께서 네. 너무 분위기를 네. 잘 잡아주셨죠. 잘 잡아주셨고 네. 그냥 저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잘 따라갔고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네.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단독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박수! 오랜만에 진짜 1등을 했네. 오랜만이시고 몰카로 우승한 건 처음이에요. 와 네. 대박입니다. 한 주 동안 또 목소리가 커지시겠어요. 예. 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진의 노래고요. 노영심 가수 그리고 또 여러 가수님이 불렀던 그리움만 쌓이네라는 노래를 배웠는데 배웠다기보다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도 이 노래 시간은 여러분들과 노래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움 속에 저희 같이도 단장 살짝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면서 갈치도 이 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있다. 임성환. 임성환. 오늘 뭐 다들 띄워주는 분위기네요. 네, 오늘 자신감이 정말 풍부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와우. 자, 근데 너무 즐겁게 노래도 배우고 네. 누군가 함께한 시간이. 좋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걱정인 게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진짜 아쉬워요. 진짜 너무 즐거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봐야 될 거예요. 아니 두 분의 조합은 꼭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과 너무 잘 네. 어울렸습니다. 저희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어요? 네, 둘이 씨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늘 이렇게 또 부산 KBS 아침마당에 저 둘이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어떻게 저에게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많이 알았어요. 네. 빠졌어요. 네. 앞으로 부산 KBS 자주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짧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둘이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I love you. 야, 끝까지. 네, 현상 씨 어떠셨어요? 야, 마지막까지 정말 쉽지 못하고. 않구나. 네. 앞으로 계획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다음부터 저 먼저 시켜주세요. 아침을 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침마당이죠, 여러분. 아~ 네.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제가 더 행복하고 즐겁고 힐링되는 시간이었고요. 역시 오늘 공주님과 함께여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왕자 공주가 됐는데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왕자 공주가 되었을 테니까 네, 남은 인생 여생을 왕자 공주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여생을. 좋겠습니다. 곧 빨리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니, 오늘... 너무 설계사라도 성공하시겠는데? 빠른 시일 내로 모델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네요. 아우, 두 분의 목소리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활동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다시 한번 청해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린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나?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